네, 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이 종목 왜 오르고 있을까?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스터디 종목은요, 바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죠. 현대차와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형제인 기아차는 요즘 어떨까요? 사업 확장이 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의 전환과 분위기에 맞춰 무언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FCV와 BEV를 활용해서 영역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FCV와 BEV 무엇일까요? FCV는 연료 전지차를 뜻하는데요. 수소 자동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BEV는 전기차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수소와 전기차 관련해서 기아차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배터리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행 거리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80에서 250km가 한계였다면 이제 400km 그 이상의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로 앞으로 수요 자체는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아차는 어떤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될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아차의 구체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실현하면서 손익 개선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경쟁사 대비 좋은 실적과 최근에는 한국형 뉴딜과 친환경차 판매 증가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다 살펴보았을 때 우호적인 경쟁 환경과 더불어서 시장에서의 가치 또 에너지 변환 국면을 맞아 기아차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 다양한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요약입니다. 2분기 이후에 신차 출시 지속에 따른 개선세, 점유율이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수요가 회복됐고 수익성도 개선됐다. 신규 사업에 대한 가치를 감안하지 않아도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공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농심은 라면이다. 이런 인식 저만 있는 건가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농심의 라면 부분 수요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에 사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깡 시리즈 스낵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 스낵과 라면 시장에서 경쟁 완화 그리고 매출 호조로 3분기 매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어서 요즘 미국 포함 해외에서 라면도 하나의 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적으로도 매출 성장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농심 제품의 프리미엄화가 진행 중이고 한한령 완화 시에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성장한 6,69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57% 증가한 292억 원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심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농심 스터디 체크 포인트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깡 스낵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경쟁도 완화되고 있고 한한령 완화 시에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트 진로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알코올은 브랜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취향에 따라 나뉘잖아요. 저는 테라. 그래서 본인의 취향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하이트진로의 점유율은 향후 3년간 매출액이 8.5%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7월에 소주와 맥주 매출액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20% 또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8월 초까지는 긍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였지만 8월 후반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와 장마의 영향으로 7월 대비해서 판매량 증가 흐름이 주춤했는데요. 9월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에 따라 맥주 시장의 일시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주 시장은 비교적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수입 맥주 매출도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근 1개월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만큼 현재 저점 구간으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이트진로 스터디 포인트입니다. 7월에서 8월 판매가 긍정적이었다. 또 3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것 같다. 최근 1개월간 주가 조정으로
재매수 구간 진입 중이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에게 상반기 코로나의 영향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컸다고 합니다. 국내 매출은 48%, 해외 매출은 국내에 반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고 해외에서의 비중이 이미 충분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GS건설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택 그리고 건축과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인 GS 이니마 수주 잔고는 8조 원인 반면 GS 이니마를 제외한 해외 잔고는 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내년도 주택 매출 성장과 이익 증가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사업 호황기를 맞아 얻어지는 현금으로 수처리 사업, 모듈 주택,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 건자재 제작, 그리고 서비스, 또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신사업 매출액이 약 2천억 원으로 증가를 하고, 2021년에는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사업을 통해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GS건설 스터디 체크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건설업종 중에 터픽이다. 또 동종업계 최상위권으로 주택 분야 확대에 따라 이익 성장이 확보될 예정이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또 수익을 볼 예정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뭐 요즘에 종목 공부를 좀 하셨다면 아니면 지금 거래를 좀 하고 계시다면 비대면과 언택트 관련주 심심치 않게 떠오르는 섹터인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비대면과 언택트 중심에는 택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20% 이상 택배 물동량이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요. 또 네이버와의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가 진행되면서 단순 택배 사업자에서 물류 파트너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리적 택배 수송량 한계로 택배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죠. 또 최근에는 항공 화물 수요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인 페덱스의 호실적 또한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실적 회복이 이어짐에 따라 실적 역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도 택배 또 글로벌 사업의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가의 흐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요. 자, 체크포인트 스터디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택배 사업자에서 물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또 글로벌 사업부 실적 리스크가 축소됐다. 또 3분기 비용 통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순이익 개선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통신망 구축과 유지보수 장비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통신망을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회사 이름 들으시면은 통신망과 관련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영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중국, 유럽, 미국, 인도처럼 주요 국가에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즉,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회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5G 투자 확대로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역시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과 미국 내에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신제품 출시로 사업 영역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실적 성장에도 이런 부분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 5G 투자 확대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포스코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 기준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 역시 타격을 받았는데요. 5월, 6월이 되면서 자동차 공장들이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가동률이 생각보다 더디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당연히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강판 수요도 회복되겠죠. 이에 더해서 포스코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세계 12위 규모였지만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모범적인 방역, 그리고 정부의 대응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요를 회복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스터디 체크포인트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판매량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오를 예정이다. 또 4분기 판매량 회복과 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종목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증권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메이크잇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공부 열심히 해올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